다음 주 피의자 신문 전까지 참고인 조사 모두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참, 검사님. 요즘 데이트는 잘 돼가십니까? 데이트요? 지검장님 따님하고 사귀시는 거 지검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일 보세요. 박동규 검사입니다. 박 검사님, 저 서진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공방에 가보려고 그러는데 검사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저요? 시간 되시면 검사님도 오세요. 어머니 졸라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차 됐으니까 가져가. 네. 우체국 가서 이주소로 보내면 돼. 짐이 많은데 혼자서 되겠니? 이 정도는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사장님. 근데 그건 뭐니? 아, 동생한테 보낼 선물이에요. 우체국 가는 김에 같이 붙이려고요. 그래, 수고해. 네, 다녀오겠습니다. 왔어요. 어, 그래. 어서 와. 어머니랑 어제 못한 식사하려고 왔어요. 오늘은 시간 좀 되세요? 그럼. 오늘은 바빠도 억지로라도 내야지. 그럼 좀 이따 박 검사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같이 먹어요, 어머니. 그래. 알았어. 야, 담이얼. 검사님. 배달 가는 거야? 우체국에 소포 배송하러요. 공방에 가시는 거예요? 어? 어. 가보겠습니다. 줘봐. 내가 우체국까지 데려다 줄게. 아, 괜찮아요. 놔두세요. 에휴, 잠자코 따라와. 검사님, 그냥 제가 들어도 된다니까요. 잠자코 따라오라고 했을 텐데. 우와. 승희 씨,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얼굴엔 미술관 가고 싶다는 표정이 역력한 거 있죠? 자, 나 여기 그림 좀 보고 싶은데 네가 설명 좀 해주라. 저 소포 붙이고 바로 공방에 들어가야 돼요. 소포는 내가 대신 보내주면 되잖아. 검사님이 제일을 왜 대신하세요? 그림 가르쳐주는 담녀야. 일로 와. 안 돼요. 그거 이리 주세요. 어? 검사님! 노경이가 좀 늦네.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오시겠죠? 뭐야? 그림 설명해 달랬더니 혼자만 신났잖아?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좀 들떴나 봐요. 그렇게 좋아? 네. 네. 검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에이, 그림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라고요.